낭비야. 결국 남는 건 우정뿐이라고. 남는 건 우정뿐이라고. 에이, 시간 낭비라뇨. 듣고 있는 여친 기분 나쁘네. 네가 강우에 100%로 채워준다고 생각하냐? 100%로 채워준다고 생각하냐? 소영이 저 뭐야? 뭐야 100%? 아, 이거 조금 있다. 문제 있다. 술에 취한 남친의 남사친은 저를 계속 째려보면서 내 친구를 잃었어. 친구를 잃었어. 라며 이후 그는 제가 싫어할 만한 집만 골라서 했습니다. 아직도 마시는 중? 막 눌러진 거죠. 아, 진짜. 또 꽐라네. 집에 어떻게 가려고. 나 지원이. 톡을 받은 거죠, 톡을. 강우 네. 걱정하지 마. 대신 쓰는 거야. 모텔 가서 재울게. 모텔 가서 재울게. 왜 무섭게 저래? 왜 모텔 가서 자요? 오빠 집 코앞에서 술 마시는 거 다 아는데? 니네 커플 위치 추적 뭐 그런 것도 깔았니? 아닌데요. 우리 오빠 빨리 집에 보내고 선배도 대리 불러서 집에 좀 들어가요, 좀. 안 돼. 안 된다고. 집에 못 가. 나 더 취해서 힘들어. 남친 집이 코앞인데 굳이 남친을 모텔로 데려가겠다는 남친의 남사친. 남친이 집에 간다고 해도 못 가게 맞고 모텔 가서 자자고 한대요. 그럼 남친은 또 거절을 못하고 모텔에서 외박을 하고 저랑 싸우죠.